지난 5월 10일 주일 한국문화원에서는 개원 40주년 기념 공연 소리가 춤을 부른다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노래, 춤, 악기 무대와 일본의 전통 악기 무대로 구성되었는데요. 연주자들이 객석 뒤에서 등장하는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음악이든지 춤이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특히 놀라운 거는 한국과 일본이 합창을 하는데 사물놀이하고 일본의 마카고가 너무 조화가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동경문화원 개원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동경문화원이 한국민과 일본인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전통 공연과 일본의 전통 공연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같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주일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